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의 새 비대위 출범 전국위 개최를 하루 앞둔 오늘 대구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이 전 대표는 대구에서 죽비를 들어야 한다며 대구 시민들의 심판을 촉구했습니다. 보도에 김지홍 기자입니다.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700여 명의 당원들이 모인 대구 김광석 거리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그는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대선의 결과가 무너지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며 대구 시민들이 심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또 보수 정당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대구에서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대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. 복지부동하는 대구의 정치인들에게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더 약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. 이 전 대표가 공개 석상에 나선 것은 지난달 26일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처음입니다.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역구이자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심판을 호소한 겁니다. 이 전 대표는 여당의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싶었다며 연설 도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.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인 당원도 당대표의 행동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내부 총질이라 지적할 수도 있다며 본질에서 동일한 자유라고 지적했습니다. 이를 가수 고 김광석과 이문세 등이 겪었던 방송 금지곡에 비유해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자유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향유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라 하든지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. 또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재명 씨와 달리 출석 거부 의사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.